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속량하는 관리로 부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는 말이죠.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세 번이나 인용이 되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이 그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보다 더 핵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서는 두 말을 합쳐가지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라고 소개합니다. 이 질문은 자기 동포를 해치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었다고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 했을 법한 질문이죠. 그게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입니다. 그 누가라는 질문에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죠? 모세는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한 공주의 아들이죠. 누가 너를 할 때 누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누구냐?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확신도 부족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주했죠.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35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보면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는 관리와 재판장이 아니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돼 있죠. 재판장으로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재판하는 관리였죠. 자기 동포와 애굽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잘못 재판하는 관리로 본 데는 모세 책임도 있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모세는 재판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했죠. 이 질문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듯 나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지? 왜냐면 헬라어가 부정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니까 설마 너 나도 죽이려는 건 아니지? 너 참 무서운 재판관이구나. 둘 사이에 판단해서 잘못했다 여겨지는 쪽을 바로 쳐 죽이다니. 야, 바로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잘못했다 여겨지는 쪽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더구나 모든 잘못을 사형으로만 처리해버린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가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어떤 여지도 없고 긍휼도 없는 재판장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을 자기들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더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화해시키려 하여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여기서 모세는 우리는 형제인데 라고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너희는 형제인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동족으로 여겼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대신 너희라는 표현이 튀어나왔죠. 어쩌면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노예지만 난 왕자다. 너희는 무식하지만 난 공부 많이 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난 부유하다. 너희는 뭘 잘 모르지만 나는 잘 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백성은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동일시 그게 그렇게 다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죠. 또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될 우리가 다 한 군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2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노래하셨다는 거죠.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사이의 동일시 원리를 잘 모르던 모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자신이 그들처럼 될 생각은 충분히 못한 거죠.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에 보면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징표인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조차 시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식구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가라 할 땐 언제고 왜 잡아 죽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문제를 사실은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할 때 자기의 진짜 문제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해가는 걸 안 한 거죠. 그럼 십보라가 반대했겠냐? 십보라가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보면 십보라는 할례가 뭔지도 알고 할 줄도 알고 하고도 싶었는데 모세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도 못한 채 재판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행 집행을 강행했다면 폭군이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폭군을 지도자로 모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도망자가 되게 한 이 질문이 그토록 모세로 하여금 애굽 행을 주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거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그 4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그 질문으로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속에 있는 생각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폭군이 아니라 단지 편애를 가진 것 뿐이었다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애굽 사람이었기에 그리도 흥분하고 쳐 죽였지만 내 동포는 그리 대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사실 진심이었는데 질문 받은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코자 하시는 그 백성은 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빤한 내용을 의심합니다. 누가 저를 세우느냐 질문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도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시 도망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그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역을 해야 했죠.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해도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 잡아봤을까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죠? 네, 일단 이론적으로 머리를 잡아야죠. 네, 머리를 탁 잡으면 어떻게 해요? 걔가 팔을 감죠. 갈지만 나를 해할 수는 없어요. 뭐 큰 구렁이가 아니나 해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지가 감을 뿐이 손을 감을 뿐이 어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물겠죠.
바로 물겠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모세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세 순종했죠. 뱀은 지팡이가 됐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죠. 꼬리를 잡을 때 뱀에 물리면 죽게 될 거죠. 쉽지 않아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뱀의 어느 부위를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세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신을 보고 순종했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배웠던 학문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닌 거죠. 뱀의 꼬리를 잡는 사역자이죠. 바다에게 갈라지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쓴 물에게 달게 되라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뱀에 물린 자는 뱀을 보라고 외치는 게 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것도 아니죠. 근데 모세가 해야 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인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사실은 그런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재판이 아니고 속량이죠. 둘째 표적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병이 치유돼서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을 회복이었죠.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뭐예요? 나병에 걸린 손과 같죠.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태. 괴롭지만 괴로움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모세가 경험하죠. 나병에 걸린 손을 보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이렇게. 둘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사역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죠. 회복. 손을 넣다 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에 드리는 일은 수십 년으로도 부족하지만 사역의 본질은 분명했죠. 나병에 걸린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모세는 재판하는 지도자가 자기 역할인 줄 알았어요. 왜? 애굽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역할은 속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는 자기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고 36절에 보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 달리 번역하면 살게 하는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주어 그들을 광야 40년간 먹여 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동일시와 회복사역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죠.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게 이제 동일시죠.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재판이 아니라 속량이라는 사역을 모세가 처음으로 제대로 한 장면, 이게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맞는 말은 아니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 바로한테 칼 줘서 우리 죽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그거 봐요, 내가 아무리 해도 백성들이 오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바로한테 칼을 줬어요? 내가 그걸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식구들도 떼놓고 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바로한테 칼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구원해달라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칩 없이 벽돌을 만들게 돼서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언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을 곱씹으며 좌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그래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그 말에 상처를 곱씹으면서 산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말을 곱씹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보게 됐습니다. 백성이 더 학대받는 것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해하죠. 모세가 바뀐 건데,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찾게 된 거죠. 속량하는 기능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게 하려는 지도자의 몸부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비록 판단하는 삶, 곧바로 징계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예배를 통해 본래 우리의 자리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속량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속량하는 자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판단이 아니라 중보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가 재판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판단했죠. 그런데 모세의 자리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무슨 자리요? 속량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자로 오신 예수님도 속량하는 자리를 지키셨죠.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고수하셨고 십자가를 견디셨고 자기 의, 자기 애를 버리고 그 자기의 사랑,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속량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조금 전에 수업 끝나고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하고, 평생 그 원우한테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내가 그랬어요. 그럼 본인도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냐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긴 있겠죠? 그것도.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긴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느라 늦게 왔는데, 그 잘못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잘못에 대한 이해. 필요한 것 같고.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애들이 잘못 나가는 거는 대체로 부모님 때문이다. 남의 부모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날 두고 하는 말, 날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갓난애기 때는 정말 이렇게 이게 작은 것으로도 쉽게 다치잖아요. 애들이 쉽게 다치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걸맞게 대해야 되는데. 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 못 되었던 거 이런 생각이 나고, 자식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아니에요? 자식들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는 게 있죠. 네, 있죠.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하는 게 있고 그런 거죠.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잘못하는 거 없어요? 아, 왜 없겠어요? 뭐, 여러분은 교수님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없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잘못이냐 잘못하지 않았냐가 핵심은 아닌데, 근데
잘못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역할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잘못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를 버리고 속량하는 자리에 앉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또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악한 사람의 그 악한 부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 서반학교의 말씀, 서반학교에 주신 말씀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사탄의 손발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런 이슈들이 늘 있습니다. 늘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긍휼한 마음으로 속량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고 사는가 무작정 자책하는 태도 말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무작정 자책하는 거 말고 그냥 무작정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일은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태도도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분명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변론하셨거든요. 그 변론을 재판관이 엉뚱하게 받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도 분명히 재판에서 하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판장이 잘못 재판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늘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나를 밟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작정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있는 거죠. 주님은 성전 청결을 위해서 채찍을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주님은 병자들이 나을 수 있도록 일일이 손을 안수해서 고치신 분이시죠.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지만 부활도 하셨거든요. 물론 부활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셨죠. 그렇다면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가진 것과 능력과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산다는 것.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뒤만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것에 고민인 거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죠. 나는 왜 그 결정을 했을까? 왜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까?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랬을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 내가 뭘 얻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위험한 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정말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 것 같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나대는 게 아니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을 여쭙고 그 주님 뜻을 확인하고 그 길을 오늘도 뚝심 있게 가는 것 그게 이제 속량하는 자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야 뭐 별로 별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죠. 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죠. 우리의 조국. 조국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이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나 여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 요건을 받아야 되는데 긴급 요건을 발급해야 되는 이유를 적으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조국이 그립습니다. 고국이 그립습니다. 조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제할 서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결제를 할 수 없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집에 오고 싶고 고국이 그립고 내가 조국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총신대에 와서 할 일이 있고 난 정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왔어요. 왔는데 오는 내가 이번에 비행기를 13번을 탔어요. 13번을 탔는데 마지막 우리나라에 오는 비행기를 이스탄불에서 인천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옆에 한국 청년이 앉은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카툰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시간을 오는 중에 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빵도 이렇게 미리 받아서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 청년이 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조국의 청년들이 그랬지. 세계 어느 나라 청년도 그러지 않아요. 이 청년들은 담을 쌓고 사는 거죠. 상처가 많은 청년들. 아픔이 많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우리 내 조국의 청년들이야. 내 조국의. 그래. 조국이 좋아서 오는데 집이 좋아서 오는데 정말 우리 조국의 청년들은 그렇고 그럼 사역자는 나는 총신에서 가르치겠는데 예, 총신의 원원들은 그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사냐 이거죠. 어떤 멘탈을 하나님이 은혜를 막 웬만큼 주셔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웬만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은 전혀 마음이 젖지 않을 마음의 상태 그 상태 그 상태가 어쨌든 나를 포함한 이 땅의 사역자들의 상태인 거죠.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그 가슴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도 구하면 주시겠지. 안 주실까요? 주시겠지. 주시지. 주시고 계시죠. 아니에요? 주시고 계시죠. 난 늘 그러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가 얼른 바꿔요.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려다가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살려주셨고 지금도 잘해주시고 늘 잘해주시고 후대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그런데 배가 부를수록 그게 잘 안 느껴지고, 가진 게 많을수록 무뎌지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우리는 뭐 100명 목회 해가지고는 이게 내가 마치 축복받지 못한 종인 같은 느낌을 받도록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한 만 명은 돼야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심한 거죠. 사실은 심한 거죠. 웬만한 신학교들은, 우리 평양신학교가요, 평양신학교가 1920년대 학생이 30명이에요. 지금 통합 뭐 이게 뭐 합동 다 합쳐가지고 장로교 신학교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신학생 전교생이 30명이라고. 30명. 그렇죠? 지금 2학년 1반만 해도 지금 몇 명이야 도대체. 그리고 외국에 가면, 신학교 가면 진짜 30명이 전교생인 학교가 많아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총신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요.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침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거죠. 코로나 전에 300만 그랬는데 지난번 총회장님 오셔서 250만 그랬죠. 통계 나왔어요. 229만. 예. 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세가 40년을 왜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백성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늘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 박해는, 어려움은 의인의 박해고 고난이다. 그렇다면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신과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꾸 판단이 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미의 열매를 맺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되 사랑과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다루시고 간섭하시되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대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악하고 할 수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임을 맡기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수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것을 배우고 익혔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관심이 참 주님의 다른 데 자꾸 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추는 춤을 따라해서는 이 해결이 안 되는 이 사회 속에, 학교 속에 정말 주님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